출산 전 마지막 검사를 위해 조산사가 방문했습니다. 조산원에서 하이리를 받았던 분이기도 하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배지. 우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넋거렸습니다. 진짜 5월 16일이네. 조산사는 출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엄연한 의료인. 30만 6천 이것도 괜찮은 상태고 태반이 떨어지면서 실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 2 정도가 떨어져요. 이 수치에서. 에어컨 이거는... 여기가 놀이방이에요. 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오, 여기 넓고 좋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안마 커튼 내리면 돼요. 네. 아기 속삭이랑 천기 저기. 출산할 방해 환경을 꼼꼼하게 살피고 준비물을 체크하는데요. 가정 분만을 할 때는 빛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출산쯤에 방문해서 한번 내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혹시 됐는지 모르니까 엉덩이 철썩 내려놓으시고 엄마가 편안하면 아기도 덜 힘들겠죠. 그냥 소프트한 정도네. 지금 엄마의 바람은 온유가 아빠의 시험 기간 전에 나와주는 건데요. 근데 아직 우리 온유는 기미 없어요. 기미가 없어. 안 돼. 두드러져 있게 만나야 돼. 온유야. 3일 뒤에? 자연 출산을 하시거나 이렇게 집에서 아기를 낳으시는 분들인 경우에 여기 편안한 장소잖아요. 본인이 생활하던 곳, 그 다음에 특별히 병원처럼 주사를 달거나 주사를 달고 나서 모니터 달고 산모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편안하니까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만 없으면 응급 상황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가 편안할 때 만나자. 알았지? 응? 느낌이 틀리다 하는 증상이 이제 온유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하일이랑 온유랑 네 명 중에서 1등이 누구야? 1등. 온유. 온유야? 온유가 1등이야? 아닌 것 같은데. 하일이가 1등이야. 그렇지. 하일이가 1등이고 온유는 2등이야. 그치? 상처받고 동생을 시샘하지 않을까 하이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조산사. 하이리가 의젓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저는 저런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받아준 아이들이 저렇게 크고 나중에 제 꿈이라면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저를 찾아오면 더 좋겠죠? 인사해봐. 배꼽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만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그날 오후 하이리가 고사리 손으로 엄마 일을 돕고 있네요. 하이라 이거 누구 거예요? 빨래? 엄마 온유 거. 온유 거. 온유 거예요? 아무래도 하이리는 걱정과는 다르게 사랑이 많은 형인 것 같습니다. 집에 현주 씨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신생아시기에만 요거 이렇게 깔고 쓰고 좀 크면 빼고 쓰면 돼. 우리는 이런 게 없어서 다 한 명이 계속 잡아주고 정말 뒤로 그랬었거든. 이거 너무 편했어. 애기 이제 이번에 낳으면은 등받이 싱크대에 놓고 쓸 수 있는 욕조거든요. 저는 편하게 써서 가져왔어요. 네. 언니, 여기 선물. 선물. 우와. 나름 네버 탔어. 아, 7번 고마워. 네버. 고마워. 이거는 원래 캣. 고마워. 잘 입게. 귀엽다, 야. 나 진짜 너무 귀여워. 비슷한 시기에 첫째들을 낳고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한 동기들인데요. 여기 나오면 이피로. 여기요. 너무 귀엽죠? 이거 하이리도 똑같은 모양으로 런닝했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커플 입혀놓고 사진 찍으려고. 근데 빨고 나면은 자글자글자글. 처음 만났을 때 현주 씨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왕절개 하신 분도 계시고 저처럼 이제 회원부절개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있었는데 그중에 아마 자연주의 출산은 현주 씨가 유일했을 거예요, 그죠? 없었어. 근데 제일 몸이 쌩쌩하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애 낳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더 대단한 도전을 하는 거나 출산한다. 근데 이제 집에서 애를 낳는다니.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라는 현주 씨. 촉진돼 놓으면 그 파도 진통이 갑자기 팍팍팍팍 와서 너무 힘들대매. 보통 이거를 보통주사 안 맞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보통주사 맞고 난 진짜 아무것도 맞고 싶지 않았는데 다 맞았어. 나한테 제일 좋은 최고의 내 호르몬과 아이한테 제일 좋은 최고의 영양과 그 호르몬이 그대로 갔으면 해가지고. 그러면 옥시토신이나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엄마가 느끼는 고통도 더 크겠네. 그러니까 모통을 또 맞고 이래서 더 하는 거지. 현주 씨는 인위적인 자극 없이 출산하기에 도전 중입니다. 안아보고 싶어? 응? 애기 안고 싶어? 응. 엄마가 안아줘. 그럴까? 지수야. 지수. 동생이 궁금한 걸까요? 하이리가 아기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 가서 할까? 하이리 동생은 어디 있어요? 배쩍. 배쩍? 누구 배쩍? 엄마. 엄마 뱉죠. 아가 귀여워요? 지수도 이쁜데 언니도 이쁠 거야. 아가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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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